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제가 일전에 인텔 11세대 i9 11900K 프로세서 리뷰를 해드렸죠. 그 프로세서를 장착을 하고 테스트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리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i9 11900K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RTX 3080 그래픽카드와 16GB 메모리 그리고 Z590 메인보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i9-11900K 프로세서가 적용이 되었죠. CPU 퍼포먼스는 이전에 업로드해드린 성능 테스트 편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11900K 이 프로세서를 사용하는데 Z590 칩셋의 메인보드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죠. 적용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 Z590 마스터 보드입니다. PC디렉트 제품이고요. 메인보드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으니까 보드에 대한 특장점을 알아볼 텐데요. 메인보드의 전원부 같은 경우는 무려 18페이지의 디지털 전원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전원부 페이지 한 개당 90A씩 최대 1620A의 전력을 제공을 하고요. 메탈 쉴딩 8+8핀 솔리드 핀 파워 커넥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 탄탈륨 폴리머 캐패시터 어레이를 적용해서 안정적이고 디테일한 전력 공급이 가능한 만큼 오버클럭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전원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B도 조금 다른데요. 일반 PCB 대비해서 2배 높은 구리가 함유된 PCB를 적용해서 방열 성능이 우수하고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이러한 PCB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다이렉트 터치 히트파이프 2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냉각 핀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열이 분산되었을 때 빠르게 냉각이 가능하죠. 모스펫과 초크, 전원부를 통틀어서 냉각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세팅이 되었고요. 그리고 히트파이프가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냉각적인 부분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M.2 슬롯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서멀 가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M.2 슬롯의 냉각을 완벽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멀 패드와 그리고 방열판 구조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5000MHz까지 XMP 세팅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5000MHz까지 메모리 XMP를 그냥 넣을 수 있는 보드가 많이 없습니다. 이 보드 역시도 모든 메모리가 5000MHz까지 XMP 혹은 오버클럭이 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매뉴얼 상에는 사실 나와 있는데 하이엔드 좋아하시는 분들, 오버클럭을 세팅 직접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록 리스트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5000MHz XMP가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5000MHz 사실 지원되는 XMP 메모리가 별로 없죠. 그리고 된다고 리스트에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XMP, 최대 XMP나 메모리 오버클럭은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고요. 4000MHz까지는 아무 메모리나 써도 무난하게 XMP 세팅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슬롯 같은 경우는 데이지 체인 방식의 메모리 슬롯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 암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요즘 고성능 보드들 아니면 저가 보드들도 거의 대부분 메모리 암호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PCI 슬롯에도 역시 암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데이지 체인 방식의 메모리 슬롯 구조는 신호를 방해하는 스토브 효과를 감소시켜서 안정적인 메모리 오버클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최대 지원 용량 같은 경우는 한 메모리당 32GB 총 4개 128GB까지 세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부분 PCI 4.0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젠4를 지원하고 있는 SSD나 PCI 4.0을 지원하는 그래픽카드를 활용함에 있어서 100%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PCI 4.0 젠4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텐지, 어컨시아 메모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보드 Z590 칩셋의 메인보드가 새롭게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스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인데요. 메모리는 서멀테이크에서 새롭게 출시된 고클럭 메모리입니다. 새롭게 출시가 되어서 그냥 테스트용으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XMP가 잘 들어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램 타이밍 조금 느슨한 메모리예요. CL19의 메모리인데 서멀테이크 터프램 화이트 패키지고요. 8기가 총 2개에서 16GB의 4000MHz XMP 세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SSD 같은 경우도 젠4 SSD를 사용을 했습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젠4 1TB의 SSD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 지포스 RTX 3080 게이밍 OC PCD 제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CPU 쿨러 같은 경우는
리안리 AIO 갈라하드 360 ARGB 쿨러를 적용을 했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시소닉사의 포커스 골드 1000W의 파워 서플라이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블랙의 느낌의 깔끔한 선정리를 위해서 시소닉 다이렉트 모드 케이블이죠. 케이블이 시소닉 거는 아니고요. 시소닉을 유통하고 있는 수입사인 맥셀리트사의 다이렉트 모드 케이블을 적용해서 깔끔한 선정리가 돋보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리안리 랭쿨2 메쉬 케이스의 시스템 빌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인텔 11세대 프로세서를 테스트했던 시스템이고요. 게임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아요.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사양이고, 어차피 8코어로 웬만한 게임들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CPU를 11700K 그리고 이렇게 고급 보드까지 사용할 필요 없고 엔트리급 보드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금액대는 훨씬 낮춰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예산대와 사용 환경 그리고 퍼포먼스 등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시스템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스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